안나가 읽어주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 제4편 인간세. 인간세는 세상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한다. 거기엔 사회적 생활을 전제한다. 결코 살림에 은둔하거나 구릉에 누워 고독하게 살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무수한 변화의 연속임도 알아야 한다. 그 변화를 순응하면서 자기 몸에 누를 초치하지 않는 처세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어지러운 난세에 처하여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명성은 구하지 말고 자기 덕행은 숨겨야만 자기 몸을 보전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방법인 것이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받는다. 아내가 공자에게 여행을 떠나겠다고 인사를 드렸다. 어디를 가려는가? 위나라에 가렵니다. 무슨 일로 가려느냐? 제가 듣자니 위나라 임금이 나이가 젊은지라 그 처사가 너무 독단적이어서 백성들을 함부로 부려도 감히 아무도 간을 들이지 못한답니다. 백성들은 함부로 전쟁에 보내어 그들의 시체가 온 나라에 질편하여 마치 초기처럼 버린다니 백성은 무섭고 굶주린 들판에서 어디로 돌아갈 바를 모르고 있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태평한 나라를 떠나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된다. 거기엔 일이 있고 불쌍한 백성이 기다린다. 마치 의사의 집에 병자가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쫓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나라의 병폐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네가 그 나라 사람들께 봉변만 당할 것이다. 무릇 도란, 순수한 것으로 번잡해서는 안 된다. 번잡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근심이 생긴다. 스스로의 근심이 번지면 남을 건져낼 수 없게 된다. 옛날 성인은 먼저 자기를 확립한 뒤에 남을 세우려 했다. 자기도 확립하지 못한 주제에 어찌 복군의 소행을 다스릴 여유가 있겠는가? 너는 덕이 그 진실함을 잃기 쉽고 지혜는 지나치게 되기 쉬운 그 연유를 아느냐? 덕은 명예욕 때문에 진실성을 잃기 쉽고 지혜는 위선의 다툼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명예욕은 남을 회방하는 근본이 되며 지혜는 남과 다투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흉기일 뿐 결코 처세의 정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의 덕행이 돈독하고 신용이 확실하다 할지언적 아직 남의 기질을 알기엔 부족하고 아무리 명예를 다투는 일이 없다 할지언정 아직 남의 마음을 이해하기엔 부족하다. 하물며 인이니 의인이 법도니 하는 논의를 복군 앞에서 억지로 짓거리는 것은 오히려 남들에게서 네가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이라고 미움을 받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해를 받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너도 남들로부터 재해를 받게 될 것이다. 명성과 실리를 탐하는 사람은 성인도 감화시키기 어렵다. 만일 위나라 군주가 어진 일을 좋아하고 나쁜 일을 미워한다면 하필 너 같은 사람을 등용하여 특이한 일을 해주기 바라겠는가? 만일 위나라가 혼란해지더라도 너는 오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임금은 반드시 너를 권세로 누르고 그 이론을 무찌를 것이다. 그러면 보나 마나 네 눈은 아찔해지고 낯빛은 태연한 듯 애를 쓰지만 입으로는 변명하기에 바쁘고 태도는 비굴해질 것이며 마음조차 누그러져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불로써 불을 끄고 물로써 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보고 익다라고 하니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의 독선에 끌려가 아마 끝까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네가 충우한 말로 너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간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 폭군의 손에 죽고 말 것이다. 공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또 옛날에 학월왕을 죽였고 은혜 주왕은 숙부인 비간을 죽였다. 이들은 모두 자기 몸을 닦아서 신하의 몸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의 몸으로 군주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그들의 몸가짐이 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제거해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명성을 좋아했고 또한 군주는 그들의 명성이 자기보다 높을까를 두려워했던 소치인 것이다. 옛날에 요는 종지와 서호를 공격하였고 우는 유호를 공격하였다. 결과로 그 세 나라는 초토화되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것은 전쟁을 불사하면서 명성과 실리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과연 이론과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의 최후가 이러하거늘 너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느냐? 명성과 실리를 탐하는 것은 성인도 차마 감화시킬 수 없거늘 하물며 네가 어떻게 위왕을 설복시키겠는가? 옛사람들의 예를 인용하여 감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다시 물었다. 네가 위나라에 갈지라도 설복은 어려울 줄 아나. 네 나름의 자신이 있을 테니 얘기나 해보아라. 안회가 말하였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겸허히 지니고 뜻을 굳세게 세워 언어를 한 길로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 된단 말인가. 위왕의 내심엔 사나운기로 충만하여 그것이 외면에도 드러나 있거늘 희로의 변화도 무상하여 누구도 감히 위왕을 거스르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의 간청도 억압하면서 다만 내심의 만족만을 방종하게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작은 덕으로 감화시켜도 되지 않거늘 하물며 갑자기 큰 덕으로 그 같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반드시 고집스러워 조금도 감화를 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남들의 간을 듣는다면 겉으로만 들은 채 할 뿐 속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도대체 어떻게 감화시킨단 말인가? 안회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곧게 하되 겉으로는 완곡하게 하면서 간을 들일 때엔 옛사람들의 예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이 곧은 사람은 하늘과 같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군왕도 나도 귀천 없이 다 같이 하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니 자기 말이 남에게 칭찬을 받든가 비난을 받든가를 아랑곳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진하면 사람들은 저를 어린아이라고 부를 것이며 저는 곧 하늘과 같은 무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완곡함은 남에게 호감을 얻어 남들과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손모와 호를 들고
무릎을 꿇든지 허리를 굽히는 것은 신화된 사람의 예의입니다. 남들이 모두 그렇게 하거늘 저인들 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일을 저도 한다면 남들은 결코 저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남들과 한 무리가 되는 길입니다. 간을 들일 때 옛사람들의 예의를 인용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또한 옛사람들의 교훈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의 군왕을 꾸짖는 것이니 그 말 자체는 옛사람의 것이니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비록 고들지라도 걱정을 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곧 옛사람과 같은 무리가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아니, 그것도 안 되는 말이다. 너는 너무도 남을 바로잡는 말이 너무 많아서 친근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말이 비록 법도에는 맞지만 너무 번잡스러워 마땅치가 않다. 비록 소견은 고루하나 벌은 받지 않겠지. 하지만 겨우 거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어찌 감화를 줄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자기만의 분별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마음을 다른 잡념 없이 순수하게 가져라. 안회가 공자께 다시 여쭈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먼저 제계를 한다면 말해주겠다. 너처럼 사심을 가지고 인위적인 생각으로 남을 감화시키면 잘 되겠느냐? 잘 된다고 그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도 마땅치 않게 여길 것이다. 안회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집은 본디 가난하여 술도 안 마셨고 파 마늘 따위에 매운 것을 먹어본 지도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재계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사 지낼 때의 재계일 뿐 마음의 재계는 아니다. 안회가 다시 물었다. 마음의 재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네 마음을 다른 잡념 없이 순수하게 가져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며 마음은 사물을 영합할 뿐이기도 한다. 그러나 귀는 공허한 것이면서도 모든 사물을 용납하기도 한다. 돈은 오직 이 공허한 텅 빈 곳에 모이게 마련이다. 텅 비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재계인 것이다. 안회가 다시 말하였다. 제가 마음의 재계를 미처 몰랐을 땐 제가 안회임을 의식하였으나 마음의 재계를 알고 난 뒤로는 제가 안회임을 다시는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허한 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관과 지혜를 버리는 것이 처세의 근본이다. 공자가 차근하게 대답했다. 마음의 재계는 이렇게 묘한 것이다. 좀 더 얘기해 주겠다. 네가 만일 위나라 국경에 뛰어들면 네가 명성 같은 데에는 도시 마음이 없음을 알려 위왕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왕이 네 말을 들으려 할 땐 네가 말하고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땐 말하지 말라. 사물에 대하여 태연자약하고 천하에다 편안히 몸을 맡기고 그렇게 자연의 추세에 순응하여 마음을 한 도에 정착시키고 있다가 부득불한 경우에만 말을 한다면 거의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은 마치 길에 나서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나 길을 다니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다. 자기가 남의 부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속이기는 쉬우나 하늘의 부림을 받았을 때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날개 있는 짐승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익히 들은 바 있지만 날개 없는 짐승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리에 밝다는 말은 들은 바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이 사리에 밝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저기 텅 빈 방을 보라. 거기엔 햇빛이 가득하고 또 거기 한적한 곳엔 행운이 머무르고 있다. 만일 마음의 세계가 조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체만 거기에 앉아있을 것일 뿐 마음은 어디로 피곤하게 줄다름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와 눈으로 하여금 마음에 내통케 하고 자기의 주관과 지혜를 버린다면 귀신도 찾아와 그에게 머물게 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는 바로 만물까지 감화시킨 것이니 우임금이나 순임금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며 복희나 괴거 같은 어진 제왕도 평생토록 실행했던 길인 것이다. 하물며 평범한 사람이야 감화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닥쳐진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행하라. 섭공 자고가 초왕의 사신으로 제 나라에 갈 때 공자에게 물었다. 왕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몹시 무겁습니다. 듣건대 제 나라에게서는 사신을 대할 때 매우 공경하면서도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서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하나를 설복시키는데도 쉽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재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선생님께선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일이란 크든 작든 간에 올바른 도를 따르지 않고는 성공을 보기가 어렵다. 만약에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법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이 성공한다 해도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려 받듯이 병이 날 것이다. 일이 성공하든 성공을 못하든 뒷날에 근심을 남기지 않는 것은 오직 덕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일에도 음식에 소탈하여 좋은 것을 달라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인들도 더워도 시원한 것을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신으로 가라는 특명을 받고서 밤에는 얼음물을 마셨는데도 저의 몸 안은 근심으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만일 일조차 성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왕의 노여움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인바 고통이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화된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생님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하엔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천명이요. 또 하나는 의입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천명이므로 마음으로부터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인위적인 의로움입니다. 어느 땅, 어느 나라를 가도 임금이 없는 곳이 없으니 임금을 섬기는 일은 끝내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경계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다만
부모를 편히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극치가 되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일이건 막론하고 다만 임금을 안심케 해드리는 것이 충성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든가 임금을 섬기든가 그 마음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록 슬프고 즐거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충성스럽고 휴한 마음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덕의 극치입니다. 남의 신하 된 자, 남의 자식 된 자에게 부득이한 일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닥쳐진 자기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행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삶을 탐욕하고 죽음을 싫어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대로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필연의 도리에 순종하여 마음의 중화의 기운을 길러라. 공자는 말을 계속했다. 이왕 말을 한 김에 내가 옛날에 들은 바 있어 당신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릇 인접된 나라와 외교할 땐 성실과 믿음으로 신복해 할 것이요. 먼 나라와 외교할 땐 언어로서 충심을 표하되 반드시 사신을 통하여 언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양국 사이에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국 사이에 모두 기뻐하고 있을 때의 말이란 반드시 정도 이상의 찬미가 따르기 마련이고 양국 사이에 모두 노여워할 때의 말이란 지나친 비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릇 찬미와 비방이 심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서로 불신이 생겨 막연히 의심하게 되며 또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말을 전한 사신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의 격언에도 진실만을 전하고 찬미나 비방이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으면 거의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교로서 승부를 다투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음모로서 끝맺습니다. 지나치게 되면 기묘한 기교가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의를 차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엔 점잔을 빼지만 끝내는 어지러운 난장판을 벌이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면 음탕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성실하지만 끝내는 야비해지고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끝판에는 수습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언어란 풍랑처럼 위험하여 그 행동에 진실을 잃기 쉽습니다. 언어가 풍랑처럼 흔들리기 쉽기에 따라서 행동도 갈피를 못 잡다가 드디어는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달콤한 말이나 치우친 말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 울음소리가 가리지 않고 울부짖거니와 그 숨소리도 시근거려 벼랑간 사람을 잡아먹을 듯 분노하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각박하게 핍박하면 반드시 상대를 모해하려는 나쁜 마음이 발작하여 스스로도 왜 그런지를 모르게 되는 법입니다.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화되면 그 결과는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격언에도 임금의 명령을 어기거나 고치지 말 것이며
그를 이룩하고자 억지로 강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덧붙여 본 도를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고치거나 성공시키고자 무리수를 쓰는 것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나쁜 일이란 이루어지면 만회할 여유가 없는 법이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연의 주의에 맡기고 거기서 유유한 마음으로 논일지만 필연의 도리에 순종하여 마음의 중하의 기운을 길러가면 그것이 바로 도의 극치입니다. 선생이 제 나라를 위해 보답하려고 왜 꼭 자기의 의견을 그 속에 끼워 넣으려 합니까? 오직 명령만을 전달한 것만 못합니다. 형벌이나 걱정 같은 것은 고려할 것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른 까닭이다. 안압이 위나라 영공의 태자 스승이 되자 거베국에게 물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덕은 천성적으로 매우 흉악이 그지없습니다. 만일 그와 한데 어울려 나쁜 짓을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고 그를 타일러 좋은 일을 하도록 한다면 도리어 내 몸이 위태롭습니다. 그의 지혜는 남의 과실을 꾸짖기엔 족하지만 자기 과실을 찾아낼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어떻게 교화해야 합니까? 거베곡이 말하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조심하고 삼가하여 당신의 몸을 바르게 하십시오. 겉으로는 가깝게 응대하고 속으로도 온순하게 대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도 결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히 하면서도 굴복하지 말고 속으로 온순히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친절히 하면서 상대에게 굴복해버리면 자기를 위태롭게 하여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속으로 온순히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자기의 명성을 올리는 결과가 되어 드디어는 상대의 미움을 받아 재앙으로 변하고 맙니다. 만일 그가 갓난애가 된다면 당신도 따라서 갓난애의 행세를 해야 합니다. 그가 행동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따라서 법도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가 방자하게 굴면 따라서 방자에 굴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의 뜻대로 놀게 하면서 점점 올바른 길로 끌어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거베곡이 계속하여 말을 이었다. 당신은 버마제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놈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커다란 수레바퀴에 곧잘 덤벼듭니다. 그놈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제 재주가 꽤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주를 너무 믿어 남을 업신여긴다면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호랑이를 키우는 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는 산짐승을 먹이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호랑이가 산짐승을 죽이는 중에 생겨날 노여움 때문입니다. 또 그는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랑이가 먹이를 찢는 사이에 생겨날 노여움 때문입니다. 먹이를 줄 적에는 잘 맞추어야 합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픈지 배부른지를 잘 살피고 호랑이가 기뻐할지 화낼지를 알아서 다스려야 합니다. 호랑이와 사람이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이 호랑이의 성질을 맞추어주면
호랑이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호랑이 성질을 거스른 까닭입니다. 무릇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주리의 말에 똥을 받고 대합의 말에 오줌을 담습니다. 비록 그렇게 성의를 다하지만 어쩌다가 목이나 빈대가 말에 붙으면 갑자기 이를 때리기 때문에 말은 당장에 놀라 구레를 던지고 고삐를 끊어 사람은 드디어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부서지는 참극을 빚고 맙니다.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사랑하는 것을 잃고 마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용으로 삶을 보존한다. 장석이란 목수가 제나라에 가다가 고건이란 고을에 이르렀다. 길가 토지사에 굴참나무가 있었는데 어찌나 큰지 몇 마리의 소가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만큼 둘레가 배가름쯤 헤아렸고 높이도 산만큼이나 높아 열 길이나 위로 가지가 뻗었으니 그 가지를 목재로 배를 만든다면 오히려 열척도 만들 수 있었다. 이쯤 되니 구경꾼들이 저작거리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나 장석은 아랑곳 없이 그 나무를 지나쳐버렸다. 동행하던 제자가 뒤늦게 장석을 쫓아와서 물었다. 제가 도끼를 잡고 선생님께 목공을 배운 이래로 이렇게 좋은 목재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못 본 채 하고 가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만두어라. 쓸데없는 소리. 그것은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요. 관을 만들면 쉽게 썩을 것이요. 기구를 만들면 금시 깨질 것이요.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를 것이요. 기둥을 만들면 좀에 먹힐 것이니 아무 쓸모없는 나무다. 하기야 아무 쓸모없는 까닭에 이만큼 오래 살게 된 것이다. 장석이 집에 돌아오니 토지사의 굴참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너는 장차 나를 무엇에 비교하겠는가? 나를 쓸모있는 나무에 비교할 셈인가? 저 아가위, 돌배, 귤, 유자 등의 과일이 열리는 나무나 붓과일 따위의 열매가 익으면 따게 되고 딸 때에는 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자니 큰 가지는 부러지고 작은 가지는 휘어지게 마련이다. 이들은 쓸모있는 재료가 되었기에 오히려 자기 목숨에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목숨대로 끝까지 살지 못한 채 중도에서 요절했고 스스로 세속의 타격을 불러들인 편이 된 것이다. 세상 만사가 모두 이런 것이다. 내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려고 애써온 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더러는 내가 쓸모없는 줄을 모르고 덤비려는 사람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 그러나 이제야 모처럼 너 같은 사람을 만나 내가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뜻대로 되어 무용이 대용의 존재가 된 것이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었던들 이렇게 크게 자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나 나나 다 같이 만물 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어째서 나만을 물건으로 보려 하는가? 더구나 거의 죽음에 가까운 너 따위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내가 쓸모없는 나무인 줄을 알 수 있겠는가? 장석이 꿈에서 깨어나 그 제자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제자의 말이었다. 쓸모없는 것을 원하면서 하필이면 토지사를 지키는 굴참나무가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입을 다물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 나무는 다만 재단의 나무란 명목을 빌려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멋대로 그를 욕질하는 것은 그가 쓸모없는 나무였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재단의 나무로 태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찌 사람의 손에 베일 염려가 있을까 보냐.
그가 자기 생명을 보전하는 방법은 범속한 나무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는 곧 무용으로 보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재단의 나무가 된 것을 영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굴참나무의 본뜻에서 아주 먼 것이다. 쓸모 없기에 천명을 잃을 수 있다. 남백자기가 상구를 여행할 때 큰 나무 한 그루가 유별난 것을 보았다. 천대의 내필 말수레를 한 곳에 메어놓아도 그 그늘에 덮여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 반드시 좋은 목재로 쓰일 것이다. 우러러 그 장가지를 살피니 모두 꼬불꼬불하여 기둥이나 대들보로는 쓸 수 없었고 머리 숙여 뿌리를 보았더니 이리 꼬불 저리 꼬불한 데다 속조차 비어 관목으로도 쓸 수 없었다. 또 그 잎을 핥아보았더니 입이 부르트고 냄새를 맡았더니만 술에 취한 듯 혼취되어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고약했었다. 자기가 말하였다. 역시 목재가 되지 않는 나무였기에 이렇게 클 수 있었구나. 그러면 신인도 쓸모없기에 그의 천명을 있는 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신인은 쓸모없는 것을 상소로운 것으로 여긴다. 송나라에 형씨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개우동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뽕나무가 잘 자랐다. 한 아름이나 두 아름 되는 나무는 원숭이 말뚝감으로 잘 나갔다. 세 아름이나 네 아름쯤 되는 것은 호화스런 저택의 대들보로 베어가고 일곱 아름이나 여덟 아름쯤 되는 큰 것은 귀인이나 부상들 집에서 관을 만들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부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중도의 도끼날에 요절되고 말았으니 이는 쓸모있기에 당한 환란인 것이다. 그런데 옛적부터 해제 때 이마에 흰털이 난 소나 코가 위로 올라가 덜렁한 돼지 그리고 치질장인은 제물로 제사 때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를 관장하는 무당이나 축이 그것들이 제사 지내는데 불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인들은 그것들을 아주 상서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혜를 버리고 소박과 천진으로 되돌아간다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지리소란 사람이 있었다. 턱이 배꼽까지 내려온 데다 어깨는 머리보다 위쪽으로 불쑥 내밀었고 목 뒤쪽의 상투는 뾰족하여 하늘로 축혀 올렸는데 오장은 머리 위에 붙어 있고 허리는 두 넓적다리에 끼어있는 몰골이 사나운 곱추였다. 그렇지만 바느질이나 빨래질로 입에 풀칠하기에 어렵지 않았고 키질을 할라치면 열 식구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나라에서 징병할 때인 팔을 휘두르면서 한가하게 논의렸고 나라에서 부역을 명할 때인 그는 병신이라서 면제를 받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병자에게 구호미를 줄 때면 3종의 쌀과 10단의 나무를 받게 되었다. 이같이 외모가 불구인 자가 오히려 걱정 없이 그 몸을 보양하여 천명대로 살 수 있거늘 하물며 지혜를 버리고 소박과 천진으로 되돌아간다면 더구나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유용한 것의 쓰임, 무용한 것의 쓰임.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그 땅의 광인 저벼가 객사 문 앞을 지나면서 말했다. 봉황새야, 봉황새야, 너의 덕망 쇠했구나. 오는 세상 누이라 알고 흐른 세월 누이라 쫓겠나. 천하 태평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성인 나와 다스렸고, 천하 풍우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몸을 숨겨 보전했네. 지금이야 조심조심 형벌이나 면해보세. 행복이란 깃털보다 가벼운데 어이 타 가져갈 줄 모르고, 불행이란 땅보다 무거운데 어이 타 피할 줄을 모르는가. 아서라, 번거롭네. 덕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일, 위태롭고 위태롭다. 예의 지켜 나가는 일, 여기저기 가시밭길, 내 갈 길을 그르치지 말게. 이리저리 돌고 돌아 나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라.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라 베어지게 되고, 기름덩이는 더러 불길 불러 스스로 몸을 태운다. 개수는 먹이가 되기에 베이고, 온나무는 칠하는 데 쓰이기에 껍질이 벗겨진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한 것의 쓰임을 알면서도 무용한 것의 쓰임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제7편 응제왕. 무심한 가운데 자연의 변화에 맡기는 자라야 제왕이 될 수 있다는 제왕의 도를 설파한 편이다. 무위 자연의 도를 체득하여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보이지 않는 덕화로 정치를 베풀면 곧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지고 백성은 제왕의 덕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상적 제왕을 설정하여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사물에 속박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설결은 왕에게 질문을 네 번이나 했지만 네 번 다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설결은 왕애가 말하는 모른다는 것이 이미 지혜를 잊은 경지에 든 줄 알고 뛸 정도로 기뻐하다가 포이자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포이자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자네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는가? 순임금이 태씨보다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인의를 품고 사람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심을 얻었지만 사물 밖으로 초탈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네. 그런데 태씨는 누우면 아주 편하게 잠들고 깨면 스스로를 즐기면서 태어냈었네. 누가 자기를 말이라 하면 말이라고 좋고, 누가 자기를 소라고 부르면 소라도 좋은 줄 알았으니 그의 지혜는 전진한 대로 조작함이 없었고, 그의 덕은 자연 그대로 허위가 없었네.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 순임금 모양대로 사물에 속박되는 그런 일이 없었다네. 스스로 생명을 보전할 줄 알아야 한다. 견호가 초나라의 광인 저벼를 만나자 저벼가 물었다. 일중씨께서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 견호가 대답했다. 그분은 제왕이 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법도를 집행하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으며 내게 감화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저벼가 말하였다. 그것은 덕을 속이는 것이요. 그런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거나 큰 강물을 파서 만드는 것처럼 힘들고, 모기에게 산을 지으려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걸세. 무릇 성인의 정치란
모든 법도를 버려야만 태평을 찾는 것이며 분명히 백성의 성정을 따라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의 생존을 도모하게 해줄 따름인 것이오. 새들은 높이 날므로 그물과 화살을 피할 줄 알고 생쥐는 제단 밑에 굴을 파므로 연기의 질식과 연장의 침입을 피할 줄 안다네. 자네는 이 두 가지 짐승들이 무지한 줄 아는가? 실은 스스로 생명을 보전할 줄 아는 것이라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심을 버려라. 천근이 은양 땅을 가다가 요수가에서 무명인을 만나자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천하는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무명인이 대답했다. 물러가라, 이 비루한 녀석. 네 질문이 왜 그렇게 불쾌하단 말이냐? 나는 지금 조물주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있다. 세상에 실증이 나면 멀리 놔두는 새를 타고 전지 사방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고장의 논일며 한없이 넓은 들에 살고 있다. 네가 하필이면 천하를 다스린다는 따위에 황당한 정치 문제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그래도 다시 물으니 무명인이 말하였다. 먼저 네 마음을 단박한 데 두고 네 형체와 기운을 적막한 세계에 합치게 시키라.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네 사심을 버렸을 적엔 천하는 구태여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법이다. 자기가 이룩한 것을 의식하지 못해야 한다. 양자거가 노담을 만나 물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 하나가 본디 천성이 총명하여 재주가 민첩한 데다 결단성이 있고 사리를 통달하여 밝은 데다가 도를 배우는데도 열심이거늘 이런 사람은 옛날 성덕을 가졌던 밝은 임금과 견줄만 합니까? 노자가 말하였다. 무슨 소리? 그런 사람을 성인에게 견준다면 마치 설이나 기술장이가 자기들의 역사, 즉 전한 일을 하는 제주꾼과 같아서 제주에 물려 기껏해야 한갓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결과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호랑이나 표범은 그 겉무늬가 곱기 때문에 사냥꾼을 불러들이고 원숭이는 몸이 날래고 사냥개는 살글 잡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혀 몸을 묶이게 된다. 이른바 지능이란 이렇게 화를 부르는데 그런 사람을 어찌 옛날의 밝은 임금에 비견하겠는가? 그렇다면 원숭이나 호랑이, 개도 현명한 임금에게 견줄 수 있단 말인가? 양자거가 안색을 고쳐 다시 말했다. 그러면 밝은 임금의 다스림이란 어떤 것입니까? 노담이 다시 대답했다. 밝은 임금의 다스림은 그 공이 온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넓지만 자기가 이룩한 것임을 의식 못하고 그 교화 또한 만물에 미치건만 백성은 스스로 얻은 것으로 알 뿐 임금의 공을 잊고 있다. 밝은 임금은 자기의 공명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을 스스로가 즐기게 하고 예측할 수 없이 신묘한 위치에 서서 텅 빈 자유의 극치에서 논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 알맹이를 깨달아라.
정나라의 계암이라는 신령스런 무당이 있었다. 사람의 생사존망과 화복수요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해 어느 날까지 마치는 귀신같은 무당이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행여 자기의 불길한 예언을 들을까봐 도망치곤 했다. 열자가 그를 보고 나서 마음에 탄복한 나머지 호자에게 말했다. 당초엔 선생님의 도가 가장 지극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선생님보다 더한 분이 계십니다 그려. 호자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지. 아직 알맹이를 가르쳐주진 않았다. 그런데도 네가 내 도를 다 배운 셈으로 생각했느냐. 암탈기 아무리 많다 해도 수탈기 없으면 어찌 새끼가 있겠느냐. 알맹이가 없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너의 도는 아직도 천박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는 체하고 자랑하는가 하면 그따위 선무당을 믿기 때문에 그 무당이 네 상을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그 무당을 한번 데려와서 나를 만나게 해주렴. 이튿날 열자는 무당을 데리고 와서 호자에게 보였다. 호자의 상을 보고 난 무당. 기암은 한참 만에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안 된단 말입니다만 선생님께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은 없고 아마 열흘도 못 넘길 것입니다. 나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불재같이 아무런 생기 없는 괴상을 보았습니다. 열자가 호자의 방에 들어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흐느끼며 말했다. 그러나 호자는 태연히 말했다. 내가 아까 그 무당에게 보인 상은 땅의 모습이었으니 고요하여 진동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움직이지도 않았었다. 그는 아마 내게서 생명의 움직이를 닫아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았겠지. 하지만 한 번 더 데리고 와보라. 이튿날 열자가 다시 무당을 데리고 왔다. 어제처럼 무당이 상을 보고 나서 열자에게 말했다. 천행이구려. 당신의 선생님께선 나를 만나 병이 나았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살아나서 전날 다쳤던 생기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자는 이를 호자에게 아뢰었다. 호자는 여전히 태연스레 말했다. 아까 내가 보여준 것은 하늘과 땅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만물을 길러낼 수 있는 생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도 형체도 없는 상태이지만 생기가 발 뒤꿈치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마 나의 훌륭한 생기가 나타난 경지를 보았을 것이다. 어디 한 번 더 데려와 보거라. 이튿날 무당은 다시 와서 호자의 상을 보고선 열자에게 말했다. 당신 선생께서는 상이 일정치 않군요. 이러면 상을 볼 수 없으니 상이 가라앉으면 다시 보기로 하지요. 열자는 이대로 호자에게 아뢰자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내가 보여준 것은 극도로 텅 비어 아무런 조짐도 없는 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마 나의 생기를 평평하게 유지하는 경지를 보았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물이 모여 못이 되고 정지한 물이 모여 못이 되며 흐르는 물이 모여 못이 된다. 무릇 못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곧 큰 고기가 선회하는 못과 고요한 물이 모이는 못, 흐르는 물이 모이는 못 등 세 가지만 보여준 것이다. 어디 다시 그 무당을 데려오너라. 이튿날 무당은 호자의 상을 보았다. 무당은 호자 앞에 서자마자 불이 나게 뺑소니 쳤다. 호자는 잡아라고 소리쳤다. 열자가 쫓아갔으나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호자에게 보고했다. 벌써 사라져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내가 보인 것은 내가 숭상하는 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조금도 내가 종주한 바는 드러내지 않았다. 곧 나는 무심한 채 만물의 조화를 따라 순순히 옮아가는 모습이었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자 누구의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임 순종했지. 마치 물결치는 물에 쏠리어 가듯이 그를 대했더니 그는 나를 넘겨다 볼 수 없었는지 도망쳐버렸구나. 그 뒤 열자는 자기가 아직도 도를 닦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 3년이나 두문불출하였다. 열자는 아내 대신 밥도 짓고 돼지를 먹이는데도 사람 먹이듯이 대하여 귀천의 의식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일을 접하는데 친소의 감정을 버렸고 부화한 가식에서 소박한 진리를 되찾아 멍청이 홀로 고목 같은 자세로 살았고 혼돈한 세속 속에서도 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한 생애를 마쳤다.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보존하고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 말라. 명예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모의를 일삼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로 일을 맡지 말고 지혜로 사물을 주재하지 말라. 무궁한 대도의 진리를 체득하여 아무 조짐도 없는 경지에 논이러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보존하고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 말라. 언제나 마음을 텅 비워 공허하게 하라. 지인의 마음가짐은 거울과 같아 사물을 비추면서 그 사물이 제대로 오고 가게 할 뿐 거울은 결코 맞이하거나 전송하지 않거니와 그 사물이 거울에 비치었을 때 제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거울은 결코 감추거나 숨겨두지 않는다. 그러기에 만물에 대응하면서도 심신을 괴롭히지 않아 결코 만물에 자기를 다치는 일이 없다. 순수한 자연에 자기를 가하면 죽는다. 남해의 임금을 숙, 북해의 임금을 홀,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어느 때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이들을 매우 잘 대접했다. 숙과 홀이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상의했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쉰다. 그런데 혼돈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리고는 혼돈의 몸에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뚫었던 바 이랬째 되는 날 혼돈은 그만 죽어버렸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 중 제4편 인간세와 제7편 응제왕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